송명근! 박진호! 한성종! 네, 반갑다! 자, B시즌에 반가운 얼굴 3명이 합류했습니다. 우리 카드에 새로 합류한 송명근, 박진호, 한성종 선수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카드에 다시 돌아온 네, 한성종입니다. 한성종 선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카드에 다시 돌아온 박진우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진우! 안녕하세요. 우리 카드 처음 온 송명근입니다. 아, 처음 왔습니다. 송명근. 아, 새 선수, 특히 우리 송명근 선수는 팀을 옮긴 게 이제 프로에 와서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일단 기분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전체적인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운동할 때나 생활할 때나 모든 게 다 새롭게 느껴지고 지금 적응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카드에 온 지가 정확하게 며칠 된 거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왔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어. 일주일도 안 됐어요. 주위에서 뭐라고 했는지, 특히 가족들, 뭐 아내분이나 뭐 부모님이나 또 친한 친구들, 또 이민규 선수랑도, 이민규 선수가 또 인스타에 올린 걸 또 봤거든요. 아, 네. 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주위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민규랑은 16년 동안 같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같이 프로까지 오면서 16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해오긴 했는데 제가 OK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올 때도 마지막 민규를 안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많은 감정이 교차되면서 민규도 좀 울컥할 뻔했다고 얘기도 하고 저도 좀 속으로는 좀 그런 감정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울었어요 혹시? 울지는 않았는데 좀 참아 빨리 하고 끝냈어요. 아,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가족들은 새로운 출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고 응원하고 가서도 또 잘 적응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었죠. 뭐 프로 선수니까 이런 만남과 또 헤어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익숙해질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박진우 선수 어때요? 다시 왔습니다. 프로 초년 생활을 여기서 하다가 고참이 돼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네. 다시 우리 카드에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나이 들어서 와가지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많이 했고 근데 별로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이미 많이 해본 생활이었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온 느낌? 여기도 근데 바뀌긴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보다 있을 때 선수들이 없더라고요. 어색한 거는 많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조금 어색했었고 이제 뭐 저도 명근이랑 같이, 성정이랑 같이 잘 적응해서 좋은 선수, 좋은 기량 보여주려고 노력해야죠. 한성 선수는 잠깐 갔다 온 겁니다. 네,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다시 온 소감. 일단 뭐 선수 생활하면서 또 트레이드가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우리 카드로 올 줄은 몰랐는데 뭐 준호 형보다 좀 빨리 조금 갔다 온 거라고 생각해서 적응하는데도 문제 없고 네, 형들도 이제 저는 뭐 트레이드 갔다 온 것 같지도 않다. 잠깐 어디 뭐 빌려주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데리고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전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저도 노력하려고. 뭐 다시 왔지만, 새로 왔지만 그래도 우리 카드에 딱 온 순간 이 선수가 그래도 제일 많이 좀 챙겨주고 환영해주더라는 선수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소식을 접했을 때 오재성, 재성이가 웰컴 이렇게 먼저 카톡이 오는 거예요. 카톡이. 그래가지고 같이 또 열심히 해보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었고 제일 먼저 연락 오긴 했었습니다. 오재성 선수가 제일 격하게 환영해줬다. 저는 강원이 네, 친구여가지고 잘 왔다고 전화 와가지고 네, 그냥 힘내라고 힘내자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나경욱 선수가 가면서 네. 보상 선수로 온 거잖아요. 네. 내가 지목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까? 조금 했는데 네. 제가 왔네요. 어땠어요? 받아들여야죠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네. 네, 그거를 이제 잘 어떻게 빠르게 받아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또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또 프로 선수의 또 운명인 것 같습니다. 한성훈 선수는 딱 트레이드 됐을 때 어땠어요? 제일 반겨준 분이 이제 준우 형. 그래도 먼저 좀 일찍 왔지만 그래도 KB에서도 생활 근데 가기 전에도 이제 준우 형 KB 가기 전에도 좀 생활했었고 또 KB 가서도 또 생활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제일 반겨주더라고. 예. 막 갔을 때 서운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형 잘 가. 뭐 프로라면 당연히 있어야지. 본인이 또 쫓아올지 몰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올 줄 몰랐죠. B시즌 때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송병 선수는 뭐 육아를 하셨나요? 어떻게? 네, 저는 가족들하고 좀 많이 시간을 보냈고요. 또 아기 등하원도 시켜주면서 그다음에 둘째랑도 많이 있으면서 좀 가족에 대한 그런 애정이 좀 더 많이 생겨나는 비시즌이었었어요. 안 힘들어요, 육아? 막 굉장히 힘들다 그러던데? 차라리 운동을 하고 싶죠. 그 정도예요? 이게 너무 그 집이면 집 아니면 그 한 공간에서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괜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차라리 몸을 쓰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좀 더 엔도핀도 많이 돌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운동이 좀 더 괜찮지 않나. 박지호 선수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안고 있었습니다. 힘든 거 못 느끼죠 아직? 새벽에 좀 힘들더라고요. 깨니까? 네, 자꾸 밥 줘야 되니까 아기. 우리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한성정 선수가 결혼을 합니다. 와우! 2주 정도 남았어요. 2주 정도. 어때요 지금 기분이? 근데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좀 오래 만났어가지고 조금 결혼한다는 건 좀 실감이 아직 안 나긴 하네요. 아니 근데 결혼을 보통 배구 선수들은 비시즌 복귀하기 전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6월 달에 하는 이유가 혹시? 원래 좀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근데 애가 생긴 게 아니라 시즌 중에 갑자기 이제 좀 계획을 하게 돼가지고 좀 빨리빨리 하다가 봤는데 이제 좀 많이 늦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6월 달쯤이 제일 빠른 거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6월에. 만약에 트레이드가 안 됐으면요 그냥 KB에 있는 선수들 많이 오고 또 친한 친구도 타 팀에 있는데 여긴 KB에서도 오고 우리 카드 선수들도 오고 어떻게 보면 그 트레이드가 한몫 투기금 면에서도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형들도 이제 저 그냥 KB 샀으면은 그냥 축의금이나 뭐 그냥 축하만 하려고 했는데 날 보고 얘기하는 거야? 제일 먼저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청첩장 나눌 때도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이제 선수도 있는데 미안하다고 어쩔 이렇게 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 온 한성경이야 나 결혼해 이거 어머 이제 그럼 더 책임감이 더 생기게 되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니까요. 예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아까 명근이 말했듯이 그 이제 청각기 때 이제 유부남 형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좀 보기 좋았고 저도 좀 그런 거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했던 게 계획이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책임감 갖고 형들 따라서 예. 열심히 하죠 이제. 2년 안에는 그럼 아이들이 다 이 코트에 이렇게 좀 있는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자, 우리 카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트레이드가 이제 우승을 위한 조각들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승을 한 우리 송명근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승을 하더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본인만의 우승 경험? 일단 선수들 전체가 목표가 다 하나로 딱 맞춰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엇나가지 않고 하나만 바라보고서 같이 훈련하고 같이 땀 흘리다 보면은 또 제일 높은 곳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앞으로 비시즌 준비하고 시즌 치르면서도 선수들끼리 한 곳만 딱 바라볼 수 있게끔 좀 단합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호 선수는 대학교 때는 우승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프로에 와서는 우승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네. 우승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 같아.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한 곳만 보고 그 다음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팀이니까 우리 카드 선수랑 스태프분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다 같이 보고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의 장점, 우리 송병호 선수 나의 장점은 이거다. 물론 배구를 가장 첫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어찌됐든 코트에서나 팀에서 좀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뭐 전 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처음 이 팀에 와서도 이 팀의 좀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나 그게 플러스 돼서 배구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움을 주시게끔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우리 정말 필요하던 거거든요. 우리 카드 선수들은 제가 밖에서 봤을 땐 좀 약간 착하고 순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저는 받았거든요. 송명 선수가 파이팅 있게 세레머니도 좀 해주고 이러면 더 많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박지 선수 나의 장점은? 장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팀 우리 카드가 나이대가 다 어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제가 시합에 들어간다면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승 선수 나이 장점은? 저도 배구 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나 뭐 이런 거나 또 운동도 잘해야 되지만 또 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인성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네,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B시즌 동안 뭐 나의 약점 이것도 이건 좀 보완하고 싶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일단 감독님도 제가 처음 팀에 오고 나서는 뭐 공격적인 부분은 금방 익혀지니까 이제 디펜스적으로 팀에 좀 많이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훈련을 할 때도 그런 기본 자세부터 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B시즌 동안 그게 조금 더 향상이 된다고 하면은 팀에 당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박지수 선수는요? 저는 이제 처음 여기 왔을 때 감독님께서 토스를 바로 이제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성진 선수는요? 저는 그냥 리시브 쪽에서 좀 많이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공격할 사람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저는 리시브 위주로 하고 좀 범실 관리를 하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또 좀 더 득점을 낼 수 있게 좀 도와주려고 네, 그걸 좀 보완하려고. 뭐 세 분 얘기 들어보면 이제 헌신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세 어떻게 보면 고참급 선수들인데 우리 세 선수를 필두로 이렇게 또 헌신하는 모습을 또 보여준다면 다음 시즌도 뭐 전망이 좀 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새롭게 온 우리 세 선수, 우리 팬 여러분들 이게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를 좀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송명호 선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카드 팬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B시즌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시즌 동안 또 팬분들의 많은 그런 기운을 받아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팀의 또 일원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아유. 네, 박지수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KB에서 다시 돌아온 박진우입니다. 뭐 다시 돌아온 만큼 뭐 예전에 저 있었을 때 아직 우리 카드 팬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저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B시즌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성정 선수. 우리 카드 팬분들 안녕하세요. 한성정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온 만큼 책임감도 많이 생겼고 팬분들께서 이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항상 우리 카드가 높은 곳에서 있을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장충해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